안녕하세요.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꿈퍼 목사 최일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인생의 어두운 면에서 구원받을 때마다 우리 중 하나가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빛과 치유가 더해집니다 라고 말이죠. 기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학교를 짓고 또 남아프리카의 고아들을 육성하는 등 선행을 많이 해오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한 명의 어린아이가 1대1 아동결연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간다면 결국 우리 삶도 빛과 치유가 더해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의 박인욱 원장님과 또 이현주 부원장님이 함께 1대1 아동결연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스와힐리 여자아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스와힐라를 만나기 전에 이 탄자니아로 먼저 7마디 인사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하바리, 니나 프라이 쿠코나, 아산테, 나쿠펜다, 문고아 쿠바리키, 두니아 히니 은주리, 꿈퍼, 은도토 이나 까밀리카, 꿈퍼, 꿈은 이루어진단다. 스와일라, 니나 프라이 쿠코나. 스와힐라 핫사리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원래 어머니는 이곳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탕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출을 하시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르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할머니와 그리고 이 스와힐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흙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와힐라가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입구고요. 한번 슬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벗어야 돼요? 예, 안에는 굉장히 어둡고요. 현재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흙집에서 이렇게 짐을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안에가 굉장히 어둡네요. 이렇게 집 앞에서 어머니가 짜파티 장사를 합니다. 짜파티는 탄자니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전병과 같은 것인데요.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집 앞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나 mimi kama mzazi nitajitahidi nataka mwanangu asome ili atimize ndoto yake baadaye aweze kunisaidia. Asante.
namazilia, kusoma na kuandika na kuchora. Asante.가지고 어머니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또 스와힐라가 사는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흙집 안에가 너무 덥네요. 지금 한낮인데 땀이 뻘뻘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요. 들어갔더니 전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껌껌해서 어떤 곳이 있는지 잘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스와힐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도우시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와힐라는 비가 새는 집에 월세로 살고 있더군요. 이 집에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하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부가 재미있는 스와힐라는 학교를 계속 다녀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 스와힐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와힐라, 꿈퍼, 은도토 이나 까밀리까? 꿈퍼, 꿈은 이루어진단다. 스와힐라.